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 마디마디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특집으로 준비한 게 허리, 요추, 신경, 성형술 이 과정을 낱낱이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한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전국에서 진짜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시고, 이제 제가 허리나 목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추 신경 성형술입니다. 그래서 요추 신경 성형술 할때 어떻게 준비해서 하고, 또 제가 특히 자랑할 만한 저희 병원의 장점이 뭔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쭉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MP, 뉴로플라스티, 이 허리 쪽 신경 성형술 할때 준비하는 기본 도구들이고요. 자, 이쪽은 이제 환자분이 들어왔을 때이 소독을 하게 되는 그 소독용 용품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요추 신경 성형술 그 카테터가 되는 거고, 이 카테터의 끝부위는 자 여기 이렇게 핸들이 딱 달려 있어 가지고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자, 이것들이 다 보시면 일회용 용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이제 제가 시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감염인데요. 이게 사람 몸에 그리고 척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자, 옆에 보이는 이거는 이제 병원에 있는 소독기를 사용해서 계속 깨끗하게 돌리는 소독천인데요. 이 소독천도 물론 안전하고 좋긴 하지만, 직접 사람 몸에 닿는 부위는 저는 일회용 제품을 쓰는 것을 이제 처음 오픈할 때부터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라도 이 소독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래도 바로 알아챌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이 생기는 거를 좀 피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소독기를 돌린 천도 물론 안전하지만 그것보다 더 안전한 그냥 일회용 제품을 써가지고 사람 몸에 직접 닿는 부위들은 다 이렇게 일회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병원의 장점은 감염 제로에 도전한다. 이제까지 시술하면서 오픈 이래로 아직 감염이 생기거나 그러신 환자분들은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면 시술에 있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수면 유도제 약품이 되는데요. 이 수면 유도제 약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목 쪽을 할 때는 수면 유도제를 잘 쓰지는 않는데, 이 허리 쪽 특히 신경 성형술을 할 때는 저는 이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다른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 안 하는데 왜 선생님네 병원에서만 수면 마취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다른 의사 선생님들 물론 잘하고 하시겠지만, 이 꼬리뼈에서 부분 마취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꼬리뼈로만 들어가서 그쪽만 딱 마취해서 들어가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그냥 안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수천 건 이상의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국소 마취만 해가지고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아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되게 심하거나 아니면 척추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려 있으면 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 신경에 염증 있는 부위를 계속 건드리는 거에서, 어떤 분들은 진짜 10명 중에 한 분은 그냥 이제 수면으로 하지 않고 했다가 아,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꼬리뼈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절대 두번 다시 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 다른 병원에서 하고 남았다고 하신 분도 다시 재발해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해드렸는데, 뭐 아주 꿀잠 자고 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의 장점이 수면 마취를 한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수면 마취 또 못하는 그걸 하기 좀 꺼려 하는데요. 이게 자세가 엎드려 있다 보니까 코도 눌리고 입도 눌리잖아요. 호흡기가 눌려요. 숨 쉬는 길이 눌리다 보니까 혹시 수면 마취했을 때 내가 뭔가
컨트롤이 안 되고 조작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이제 호흡이 저하가 돼가지고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면 마취하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고 이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시술에 있어서 내가 통증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마디마디로 오시면 제가 안전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시술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한번 다음 장면에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해두었는데요. 예, 제가 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마스크는 잠깐 좀 벗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환자분 손 한번 들어 흔들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머리가 이 위쪽 방향으로 해서 누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쪽인 등 쪽이고 여기가 이제 엉덩이 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면 척추 모형을 갖다 놓았어요. 자 보시면 이게 모형이어서 촉소판이어서요. 약간 좀 짧은 상태고 이게 머리 뒤통수 쪽이고 이게 목 쪽, 등 쪽, 그 다음에 허리 쪽,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양쪽 대퇴부 골반 쪽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그 꼬리뼈 이제 들어가는 쪽입니다. 자 그럼 이 꼬리뼈가 들어가는 쪽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표시를 해뒀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자 이쪽에 꼬깔콤 모양처럼 저렇게 돼 있는 부위가 자 바로 여기 이제 꼬리뼈 부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환자분이 이제 마취가 잘 됐는지 수면이 또 잘 들어가셨는지 한번 이름도 여쭤보고 그때 괜찮으세요?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확인을 해봐요. 근데 이때 이게 엎드려 있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마취를 바로 확 막 깊이 잠들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비몽사몽간에 약간 깨어있는 경우도 있고 자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이제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무서워하고 뭐 힘들어하고 잠을 좀 안 주무신다 이러면 이제 수면 마취를 조금 더 하기도 하고 뭐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쿨쿨 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약간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꼬리뼈를 통해 가지고 자 보시는 이 신경성형수의 바늘이 자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마취를 하는데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도 자 이 꼬리뼈 쪽도 이제 마취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늘이 이 꼬리뼈 쪽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자 이렇게 쭉 따끔 하면서 이렇게 마취를 하게 되고요. 자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 부위 괜찮은지 안 아픈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요. 자 이 카테터 이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렇게 쭉 들어갈 때 이 신경성형수라 할 때는 아픈 포인트가 한번 있어요. 이제 그냥 막 이 카테터를 바로 쑥 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통해서 그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길다란 그 쇠가 있어요. 그걸 이제 먼저 쭉 밀어놔가지고 여기 보이는 요 쇠 보이죠? 이것처럼 밀어놓은 다음에 이 안에 동그랗게 뽕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 비어있는 파이프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파이프 관을 통해가지고 자 보시는 이 신경성형술용 이 카테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자 이게 이 척추뼈 이게 보면 여기 5번, 4번, 3번, 2번 있으면 여기 병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 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끝쪽이 이렇게 움직이면 자 이렇게 틀어져요. 그리고 이게 틀어졌을 때 흐물흐물하는 게 아니라 힘이 또 짱짱해요. 자 이렇게 짱짱하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만 들어가면 그 척수라고 하는 메인 신경 줄기만 뚫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쭉 꺾어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가지. 자, 이 가지 신경이 나오는 게, 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가지 신경이 나오는 격가지 길까지, 자, 이렇게 쭉 뚫고 들어가서 이걸 뚫어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경성형술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척수신경, 이 굵다란 그 굵기만 뚫어주는 방법이 있고, 이 옆에 가지 신경까지 뚫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굵다란 여기 가운데만 뚫어주는 거는 이거는 통증이 진짜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게 통증이 좀 덜하니까 국소 마취만 하고 이 가운데 약만 뿌려주고 나오는 그 신경성형술 방법을 이제 선호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또는 저처럼 이 가지 나가는 쪽 있잖아요. 이쪽에 그 격가지까지
뚫어가지고 이제 이걸 막힌 거를 뻥 뚫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점이 이 막혀있는 걸 뚫어주니까 훨씬 효과가 좋아요. 대신 단점은 이거 뚫을 때 진짜 엄청 아파요. 치아 신경치료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신경 건드리기만 해도 뭐 엄청 아프잖아요. 염증 있는 부위를 건드리니까 되게 아픈 건데 그거를 여기 이 굵다라 이 카테터가 들어와서 계속 뚫어주니까 이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또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면 마취를 또 이제 해가지고 자는 거 확인하고 이쪽에 이제 통증 확인하면서 뚫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이거 이제 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시술할 때의 시암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장치에서는 이 관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납장갑을 끼고 있어서 여기 제 엄지손가락이 보이고 저기 보면 이 꼬리뼈 보이죠? 자, 여기가 자 이제 들어가는 길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이 관이 이쪽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를 따라서 이제 쭉 따라서 자, 이게 지금 몸 바깥에서 하니까 좀 이런데 자, 이렇게 쭉 따라서 여기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자, 여기를 쭉 따라서 들어가면 네, 옮길게요. 시암 네, AP 보겠습니다. 네, 전문용어 썼습니다. AP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맞나요? 영어 잘 안 써서요. 자, 이렇게 시암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위치를 한번 위아래로 확인을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온을 하게 되면 방사선 이 시암 장비를 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쪽이 이제 골반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골반 쪽이 되고 이 위쪽에 보이는 게 허리뼈 5번 이쪽 부위가 되는데 이 위쪽은 이제 4번, 3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척수 여기 가운데 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이 이렇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여기가 신경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 여기를 이제 쭉 들어와서 만약에 이 허리뼈 5번, 꼬리뼈 1번 여기 사이가 막혀 있다. 그러면 이쪽을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끝부위가 네, 여기가 엄청 그 이게 생각보다 그 탄성이 되게 좋고 이 오래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잘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잘 조절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막혀있는 부위까지 가가지고 여기를 뚫어주고 아까 이제 신경 성형 술용 그 약을 여기다 뿌려주게 되면 신경의 염증에 그 연고를 발라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처나면 연고 바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염증 있는 그 부위에 이제 이렇게 약을 발라주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약을 뿌려주게 되면 신경의 염증도 가라앉고 또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카테터가 들어가가지고 뚫어주게 되니까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오거나 또는 척추 협착증 이게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으면 이 신경 성형술을 하게 되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여기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여기를 막 억지로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팔꿈치 문지방에 한 번만 살짝 딱 부딪혀도 막 팔이 저릿저릿하고 엄청 아픈데 그 저릿저릿하고 아픈 게 1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뚫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뭐 한 5에서 10초 정도 자지러지게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수면 마취를 선호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환자분도 편안하게 아무리 이게 시술 나으려고 한다고 해도 이게 또 아프면 되게 좀 하기가 망설여지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그리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신경성형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4,000명 특집으로 해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이전에 조회수도 되게 높았던 이제 그 요추 신경성형술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또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수면 마취를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오시는 분들마다 다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특집으로 따로 빼가지고 수면 마취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